네, 안녕하세요. 곧 배포될 테슬라 2022.16.1 릴리즈 노트 정리입니다. 원래는 6월 2일 배포 예정이었는데, 아직 한국에는 배포가 안된것 같고요. 한국에 적용되는 것만 간추려 봤습니다. 첫 번째는 운전자 프로필별로 스포티파이 계정을 연동하는 기능입니다. 이렇게 운전자마다 스포티파이 계정을 다르게 연동하면 플레이리스트라든지 그런 게 관리가 좀더 쉬울 듯합니다. 어차피 저는 차를 혼자만 타서 별 필요 없는 기능이네요. 두 번째는 회생 제동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. 배터리 온도 문제나 풀 충전 상태인 경우 회생 제동이 안 되는데 이때 감속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세 번째는 에너지 소비량 측정 시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. 원래는 거리, 고도 변화, 휠 크기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했는데 바람 상태, 역풍, 측풍이라든지 습도 등 날씨 정보까지 추가해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더욱더 정확한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해 준다고 하네요. 네 번째는 테슬라 마이크 기능입니다. 중국만 되는데 브로우서 넣었습니다. 중국에서는 테슬라 안에서 노래방 기능이 되나 봅니다. 한국에도 좀 넣어줬으면 합니다. 다섯 번째는 화면 시각화 개선입니다. 화면에 표시되는 차량 모델이 추가되었고 더 디테일하게 표시됩니다. 자전거와 오토바이 모델이 추가되었고 문이 열린다든지 방향 지시 등도 표시가 됩니다. 여섯 번째는 가속이나 회생 제동 시 표시되는 라인이 살짝 두꺼워졌습니다. 일곱 번째는 전동 트렁크가 끝까지 닫히지 않는 현상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 차는 열리는 게잘안 되는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. 네, 아무튼 이번 테슬라의 신규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